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곧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휴가철에 펜션, 수영장, 바닷가 등등 놀러 갈 계획 있으신 분들 많죠? 이럴 때 내 몸매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살릴 수 있는 체형별 수영복 고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쓰숑! 넓은 어깨. 먼저 넓은 어깨를 가지신 분들은 어깨끈이 얇은 걸 선택하시면 어깨가 더 넓어 보일 수 있어요. 어깨 스트랩이 두꺼운 걸 선택해 어깨를 가려주면서 시각적으로 어깨가 좁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수영복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또 아무리 깊은 걸 선택하시면 흉부와 어깨 쪽 살이 더 많이 보이면서 어깨가 더 넓어 보일 수 있으니까 아무리 깊이도 체크해보세요. 또 홀터넥 디자인을 선택하실 때는 굵은 홀터넥을 입으면 승모근도 가려줘서 더 여리여리한 핏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 한쪽만 드러내는 원숄더 제품을 입으면 시선을 사선으로 끌어줘서 우아해 보이면서도 넓은 어깨를 보완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면 저처럼 좁은 어깨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걸 입어야 될까? 시선이 세로로 떨어지지 않고 가로로 확장시켜줘야 되는데요. 어깨를 최대한 노출시켜주는 게 포인트예요. 어깨 스트랩이 두꺼운 것보다 얇은 걸 선택하시면 어깨가 더 잘 보여서 시원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오프숄더의 경우는 어깨 라인을 분할시키지 않고 시원하게 드러내주고 팔까지 원단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줘요. 또 홀터넥 디자인이라도 얇은 스트랩으로 된 건 시선이 양 어깨 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어깨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몰도 깊게 파여 있으면 어깨 부분이랑 이어져 최대한 노출이 돼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또 넓게 퍼진 보트넥 같은 경우에는 가로 라인이 길고 소매 끝부분이 거의 어깨까지 걸쳐 있어서 어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 목이 좀 짧은 분이라면 보트넥은 목이 좀 더 짧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뱃살 부자. 저 숨겨둔 뱃살이 진짜 많거든요. 이 뱃살이 유독 안 빠지더라고요. 뱃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튼 뱃살을 숨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패턴이 있는 원피스 수영복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것도 좋은데요. 만약 세로로 무늬가 있다면 더 얇아 보이겠죠? 그리고 벨트 디테일이 더해진 수영복은 뱃살도 가려주고 허리선도 좀 높게 올려주면서 허리선을 강조해줘서 더 좋아요. 보통 실내 수영장에서 입는 솔리드 원피스 같은 경우는 배가 근일져 보여서 더 통통해 보이고 허리 라인도 그대로 노출시켜서 만약 원컬러에 타이트하기까지 한다면 뱃살이 더 부각되니까 그런 수영복은 피해주세요. 만약 투피스를 선택하신다면 하이웨이스트로 올라와 뱃살을 짱짱하게 잡아주면서 복부를 가려줄 수 있는 수영복이나 컬러감 있는 브라를 선택해서 시선을 위로 올려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하이웨이스트는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만약 허리가 짧고 통짜 허리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허리가 더 짧고 뭉툭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또 허리 부분 아래에 러플이 달린 디자인은 허리라인과 뱃살도 숨겨주면서 러플로 귀여움도 더할 수 있어요. 또 요즘 모노키니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것도 잘 골라야 되는데요. 허리 부분에 커팅이 되어 있는 모노키니는 시각적으로 허리가 얇아 보여서 좋고 스커트가 달려있는 건 골반을 넓어 보이게 해서 허리를 상대적으로 얇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허리 쪽에 또 셔링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뱃살인지 수영복인지 좀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또 허리 안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그려진 수영복을 입으면 그만큼 허리 부분이 더 커팅되어 보여서 날씬해 보일 거예요. 큰 가슴. 가슴이 너무 커서 뭔가 부해 보이고 야해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슴골이 과하게 보이지 않는 스퀘어 넥이나 가슴 라인이 어느 정도 예쁘게 보이는 하트라인 넥도 좋아요. 이런 거는 또 목에서 쇄골까지 이어져서 또 시원해 보이는 효과도 있죠. 만약에 가슴 부분에 러플이 달린 디자인은 가슴을 더 부각시킬 수 있으니까 가슴 부분에 있는 디테일을 최소화해주는 게 좋아요. 작은 가슴. 그러면 가슴이 작고 마르신 분들은 어떤 걸 입으면 좋을까? 카라 디자인으로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줘서 시선을 가슴으로 집중시키지 않게 하고 만약 가슴 부분이 깊게 퍼지고 끈도 얇은 걸 선택하시면 가슴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작은 가슴과 가슴뼈가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가슴 부분에 프릴이 달린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가슴이 입체감 있어 보이고 라인도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볼륨감 있어 보이면서 러블리함까지 챙길 수 있어요. 여기서 프릴이 크면 볼륨감은 더 크게 보여요. 또 목 뒤까지 감싸는 홀터넥 디자인도 가슴부터 목까지 천이 연결되어서 시각적으로 면적이 넓어 보이고 가슴 아래 부분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힌 홀터넥이라면 가슴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가슴을 끌어올려 업시켜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또 브라탑 형태로 된 수영복은 가슴 라인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보통 실리콘 브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이렇게 파져있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끌어모은 것도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브라탑 같은 디자인은 안에 실리콘 브라를 해도 이게 티가 안 나서 가슴골을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 위에 패드까지 더해서 왕볼륨을 살려줄 수 있어요. 팔뚝살. 또 흔들리는 팔뚝살 고민이신 분들 많잖아요. 퍼프 소매가 달린 수영복을 선택해 팔뚝과 부유방을 가려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 어깨가 넓은 분이라면 봉긋한 퍼프 소매로 어깨가 더 넓어 보일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세요. 만약 퍼프 소매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리플 소매를 선택해보세요. 부유방도 가려주면서 리플이 또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팔뚝도
사선으로 커팅돼서 더 얇아 보여요. 또 여리여리한 얇은 소재의 니트 가디건을 걸쳐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달라붙는 가디건은 팔뚝살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살짝 여유있는 핏의 가디건을 선택해주시면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스타일리시해 보일 거예요. 또 팔 부분에 시스루 소재로 된 팔이 달린 수영복도 있는데 팔뚝을 잘 가려주면서 천이 얇아 물도 금방 말라서 팔뚝에 오래 달라붙지 않아 괜찮아요. 여기에 청순한 느낌은 덤. 하체 통통. 하체가 콤플렉스이신 분들도 많죠? 삼각 팬티를 입으면 Y존도 신경 쓰이고 엉덩이살이 겹쳐서 두겹되고 세겹되고 은근 신경 쓰이잖아요. 요즘 추리닝처럼 사각바지 디자인으로 나온 수영복도 많더라고요. 뱃살, 엉덩이, 허벅지까지 싹 가려주니까 단점도 보완되고 노출도 없어서 편하면서 캐주얼한 느낌까지 낼 수 있어요. 또 스커트가 A라인으로 달린 디자인은 밑단이 넓어서 허벅지도 가려주면서 다리라인을 더 여리여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삼각 팬티 디자인이나 허리라인까지 올라오는 하이레그 디자인은 허벅지와 엉덩이를 강조시키고 몸을 가려주는 면적이 적어서 하체를 더더욱 부각시킬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만약 상체가 자신 있으신 분이라면 하체를 가리기보다는 상체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셔도 좋은데요. 상의가 V넥으로 깊게 파여있거나 컬러와 패턴 포인트가 들어가거나 디테일이 들어간 아이템으로 시선을 상체로 끌어올려도 좋아요. 근데 만약 탑이 허리에서 딱 끊어지고 하이 컬러가 더 밝다면 엉덩이가 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세요. 오늘은 체형별 수영복 고르는 팁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참고하셔서 예쁜 수영복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여름 휴가 계획은 없는데 여러분은 올 여름 휴가 어디로 갈 계획이신지 궁금해요. 요즘 어디 좋은 데 있나요?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에 팥빙수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팥빙수를 먹으러 갈 거거든요.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팥빙수는 편의점에서 항상 풋불원 해가지고 먹는 거 있는데 거기다 우유 딱 넣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죠? 빙그레 거구나. 제 최애 팥빙수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